법으로서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것도 북한의 요청으로 모양새가 비춰질 수 있는 모습을 취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논란은 김여정이 말하자마자 정부가 차례로 나서서 화답하는 것이 너무 저자세 아니냐라는 두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과연 오늘 조간신문들에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전직 국정원 간부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보다 민간단체의 종이 전단을 더 큰 안보 위협으로 여기는 듯하다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역시 같은 신문에 인터뷰를 한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요. 대북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한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는 이 입법 추진은 위헌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 조영기 초빙 교수는요. 김정은의 심기 경고를 위해 시민기 경호를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치료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군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활동은 실정법은 물론이고 군사합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다. 라고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들이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전문가들의 오늘 조간신문과 인터뷰 내용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걸 꼭 법으로서 날리면 안 된다라고 제정하는 것이 네. 과연 합당한가의 논란과 관련돼서는 어떤 의견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2016년에 말한 전단 살포와 관련돼서 그 살포를 한 분들이 말하자면 손해배상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때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뭘 볼 거냐에 따라서 여론이 달라집니다. 오. 그러니까 제재할 수 있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더 자세히 읽어보면 예. 이거 원칙적으로는 이걸 막아서는 안 된다. 아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신문에 따라서는 삐라를 날리는 걸 막으면 예, 안 된다. 예, 그게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지역민들의 어떤 뭐 위협이 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다. 이게 판결인데 예. 자기가 두 가지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그때 배소됐기 때문에 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지만 더 깊이 보는 분들은 바로 원론적으로 이건 표현의 자유고 헌법 정신으로 원칙상 이걸 막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판결문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칙적으로 막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현재 법으로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일부 사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경찰 직무 방해죄 정도 말하자면 치안, 공공의 질서,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현행 법 속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적경지라고 하는 경기도 안에서 지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낮은 수준에서 어떤 지침을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가령 뭐 독일의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보안법의 적용 자체를 거구와 극자 모두에 쓰기 때문에 지나친 거구적 활동으로 보면서 이걸 좀 자제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어프로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아까 뭐 한동대 그 박은근 교수 얘기한 것처럼 시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에서의 말하자면 일정한 나름대로 내부의 매뉴얼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지만 지역민들이 위협을 받는 정도의 수준을 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도 정부와의 어떤 논의 테이블을 열어주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한테 있어서 이 우리 민간단체가 날리는 삐라가 상당히 위협적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여요. 네. 김여정이 이렇게 반발하는 거 보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실 북한에다가 공격적인 행사를 하진 않더라도 이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서 북한 정권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김여정 부부장, 이 김 씨 일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단순하게 북한의 통신 등에 대한 담화가 아니라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와서 본인의 메시지를 설파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법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법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끌어내는 건 우리가 얼마 전 4월 15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177석의 의석을 가져갑니다. 말 그대로 집권 여당이 마음을 먹고 법을 만들겠다고 추진하면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북한 정권도 모를 리가 없을 거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정권에 몸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인터뷰 등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과 거대한 힘을 갖고 있을 때 지금 고착화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가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통해서 갈 때까지 기다려서는 답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돌파구를 찾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나름대로 조건을 걸면서 정치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너무 좀 다급하게 화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놈이라는 단어를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정부를 이렇게 비유해서 빗대서 쓰게 되는 내용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민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여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앞으로 있게 되는 과정에 과연 우리 정부와 더 나아가서 집권 여당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태를 풀어가는지를 아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강산 변호사님, 오늘 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조선일보의 김명성 노석조 기자가 이렇게 썼는데 읽어드릴게요. 북한의 각종 도발에는 눈 감던 정부가 김여정 한마디에 북한 인권운동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우리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눈을 부라리는 형국이다라고 썼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정치적 측면은 뭐 앞에서 뭐 네 분이 다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보다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민간단체에서 전단지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과연 9.19 남북 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예. 근데 사실 9.19 남북 합의서는 남북 정상 간의 체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또는 뭐 북한은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부 대 정부가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자체가 지금 9.19 군사 합의를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돼 있어요. 그럼 삐라 자체를 보내는 게 이제 적대 행위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합의서는 국가 국가 또는 정부 대 정부이기 때문에 민간이 보내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합의서 위반은 아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걸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보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정부에서 4시간 만에 법을 제정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은 아마 현 정부가 굉장히 북한과의 관계, 대화, 평화 프로세스를 중요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일환으로서 이거 한 거에는 어느 정도 뭐 제가 보면 그럴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러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법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삐라나 전단지를 북한을 보낼 때마다 그때마다 경찰이 제재하는 게 맞느냐 그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만약 법으로 제재하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좀 상충될 여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기본권이 어떤 절대의 자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인정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전에도 우리 북한 탈북단체와 관련된 사람들이 전단을 보냈을 때도 경찰이 제재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게 굉장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법으로 이거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헌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일률적으로 못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다 봐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남북과 대치 상황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삐라를 뿌렸을 때 북한의 어떠한 급박한 조치,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이 예상이 되면 그때는 제재해도 대법원 판례로 하면 기본권 침해는 할 수 당연히 합리적 범위 내 침해가 가능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법으로 제정해서 이 모든 걸 막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 하고 아까 우리 이지명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우리가 북한과 어떤 관계에 있어서 비대칭 전략적 요소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통일부는 예정이 없었던 브리핑을 잡으면서 삐라가 날려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살포된 전단이 접경 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설명도 곁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삐라가 환경적으로도 안 좋다라고 설명을 한 건데 야당의 한 의원은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